삼진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자, 크게 놓고 볼게요. 흐름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요. 크게 놓고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우량주가죠. 우량주에 포함되는 건데, 자, 이런 거를 잠깐 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요 정도 가격. 마찬가지로 이제 4,000원, 3,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35,000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10배 정도, 10배 정도 이렇게 이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배 정도 오르면 우리가, 이제 종목이 성장기가 있고, 처음에 성장할 때 성장기라고, 그 다음에 성숙기를 거쳐요. 성숙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쇠퇴기가 시작되죠. 성숙했기 때문에 쇠퇴한다는 얘기.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면서 약 천, 우리가 이제 이것도 텐베거가 이루어지고 10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제 조정 파동에 들어오겠죠. 조정이 이제 강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여기 밑에서 매집을 했던 물량보다 고가 권역에서 터졌던 물량이 훨씬 많아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어떻게 보이냐. 상당히, 자, 뭐 어떻게 돼요, 이게? A이고, 이게 B죠. C는? C, 여기서 이제 올것 같지만 C,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중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이제? 이렇게. 요런 자리에서 넘어오는, 넘어갈 때는 의미를 둘수 있죠. 그게 한 6,800원, 뭐, 그 자리가 되는 거고. 그냥 그 위에 있는 요런 자리도 또다시 상당한, 저항과 지지에 대한 자리가 됩니다. 요런 걸 먼저 확인하고 주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급락 후에 첫 양봉이었고, 그 자리에 또 왜곡시켜서 올렸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이제 밑에서, 요런 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자리가 되는 거죠. 5,000원대는. 자, 요렇게. 봤죠? 요렇게. 요렇게 요런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딱 걸리죠. 제가 뭐 이걸 알고 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같이 보면서 이 마디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아서, 자, 한 번만에 돌파 안 되겠죠. 당연히 한 번만에 돌파되는 건 없어요.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쳐주면 그때 보면 됩니다. 자, 요 걸리죠. 요 보이시죠? 이렇게 밑꼬리들. 이제 5,000원까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 위에 6,800원대 살짝 이탈되고 올라가든지 뭐 그런 방안을 쓰겠죠. 자, 이제 가는 거죠. 살짝 이탈됐다가 이제 곧장 말 올려서 이제 곧 갑니다. 봐. 왜? 밑에를 터치했기 때문에 갈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가 뭐가 된다? 지지점이 되는 거예요. 13,000원 자리가. 지지가 여기서 한 번, 두번 나오고, 또다시 이게 또 저항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13,000원이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때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강하게. 자, 가라! 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박수권을 어떻게 해요, 애들이? 지금 여기서만 해도 몇 번을 봤습니까? 여기서 하고, 한번 올렸다가 실패하고, 두번 올렸다가 지지하는 듯 하더니 실패하고, 세 번째 올렸다가 실패하고, 네 번째 올랐다가 실패, 다섯 번째 올렸다가 실패, 못 뚫는 척 하더니 또다시 올렸다가 지지받고 보내는 주가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기 한 개가 잡히고, 이 정도가 잡히겠네. 자, 또 걸리죠. 29,000원대. 여기서 지지가 약합니다. 24,000원 지지가 엄청 약한 자리예요. 24,000원 밑으로 한번 깨지고 다시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오는 거죠. 또 여기 29,800원 또 다시 잡아서 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 그죠? 그러면 얘들이 이 자리에서 기점으로 또다시 시세를 냈지만 거래량이 어때요? 많지 않죠? 이 말은 뭐냐?
이게 이 파동들 자체에서 이제 놓여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성장을 하는, 아직까지도. 이미 앞에서 1000% 이게 여기서 오르면서, 여기에 나왔던 애들하고 뒤에 들어오는 이런 애들하고는 다른 흐름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끝났고, 여기 뒤에는 새로운 흐름이에요,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9,800원, 3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가격을 조금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 이렇게 조금 넓게 바운더리 쳐놓고 밑에서 잡아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다. 왜냐면 이거, 이런 거는 이제 추세 추종 매매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최근에 뭐안 좋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이런 거는 우량주라고 봐야 되죠. 삼진제약, 이거는 그 있지 않나? 캐시카우가 보유하고 있을걸요? 이런 것들은 쉽게 주가가 막 밑으로 빠지지 않거든요. 삼진제약이 뭐지? 약이 있었는데, 개보린. 개보린. 네. 개보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쉽게 막 주가 팍팍팍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죠. 차라리 이런 걸 조금 묻어놓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앞서서 봤지만 흐름이 빠른 흐름이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인데, 월봉상에서 이 봉황기가 한 달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횡보를 합니까? 이게 1년, 2년, 3년, 4년이잖아. 5년이고. 이걸 올림픽만 올림픽보다 더 느리란 말이에요. 이런 걸 대응하기 힘들다는 거지. 이런 거는 우리가 본다면 차라리 조금 엄청난 긴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종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